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고려제강입니다. 고려제강. 자, 고려제강이 2015년도죠. 2015년도 6만 한 3천원, 6만 3천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3년 가까이 계속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리는데요. 회사의 내용은 좋습니다. 자, 이 구간은요, 이 구간은 무조건 매도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이 왜 매도 구간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저 구간에 절대 매수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이 하방 압박을 받은 이유는 바로 잠재 자산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63,000원에서 고점을 찍고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3년 동안 하락을 하는 겁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다는 거죠.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 보시면 꼭지 목표가 정보라고 나오죠. 자, 이 구간은 무조건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잠재 자산이 원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굉장히 지금까지 3년 동안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동종목의 재무구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저평가되어 있는, 잠재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고려제강은 뭐 재무 분석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절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최근에 조금 반복하기는 해도요,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회사의 내용은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끝없이 하락을 하는가?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재무 분석을 배우면 왜 여기가 63,000원이 꼭지 목표가인가라는 걸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동종목은 기술적 반도권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27,000원, 28,000원에 강한 매물벽이 아직까지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권을 현재로는 주기는 힘들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